저번 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Q&A 영상입니다. 파워 연예인 분들이나 100만 구독자 분들, 거느리신 유튜버 분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러게 우리가 너무 미비해요. 아직 우리 채널이 작고 소중해. 그렇지만 Q&A 한번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받은 것들을 좀 읽어볼게요. 국악도 좋지만 소희님 목소리로 가요도 듣기 너무 좋은데 이번에 그대라는 계절 같은 느낌이요. 다음 발매 계획은? 가능하면 좀 재밌는 걸로 해서 9-10월 안에 하나 내볼까 하거든요. 미녀도 좀 편곡하고 창작곡도 내고 해가지고 미니 식으로. 저는 정규를 내고 싶은데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규 1집도 안 냈거든요. 그것도 이제 좀 슬슬 준비해서 좀 해보고 싶어요. 어쨌든 계획은 현재 없지만 9-10월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.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콘텐츠는 무엇인가요? 어떠한 곡을 하나 커버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. 음악과 무관한 컨텐츠를 진행을 했으니까 또 음악과 관련된 재밌는 것들 한번 해봐야죠. 근데 뭐가 좋을지 진짜 감이 전혀 없어요. 괜찮은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적어주세요. 일상 브이로그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담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아직 생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 10만 명, 50만 명 그렇게 되면은 한번 찍을게요. 안 될 것 같아서. 언제부터 이뻤어요? 물어보셨는데 대학교 때부터 였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엄청 막 꾸미고 막 하는 것보다 좀 내추럴한 저의 모습이 좋거든요. 제가 마음에 드는 모습을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약간 얼태기. 거울도 잘 안 보고 사진도 진짜 안 찍고. 꼭 가야 한다면 정글 여행 대 남극 여행. 오! 둘 다 너무 가고 싶다. 와 진짜 어렵다. 남극 여행? 왜냐면 남극은 예상조차 안 돼요. 저에게는 정글보다 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정글은 몰라 둘 다 가고 싶네요. 저는 그 사랑스러움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? 몹시 궁금. 하트. 어디서 나오지? 글쎄요.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즘 어떤 드라마 보세요?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예능 중에선 삼시세끼랑 그리고 놀면 뭐하니랑 나 혼자 산다랑 온앤오프랑 그리고 비긴 어게인. 드라마는 요즘에 사이코지만 괜찮아. 그거를 제가 보게 된 경로가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아 하고서 안 봤는데 동생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. 아 언니 진짜 수윤 오빠 한 번만 봐주면 안 돼? 서예진님 이쁜 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?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드라마도 막 재밌다고 하고 처음엔 사실 별 흥미가 없었는데 3회 정도부터 너무 재밌더라고요. 넷플릭스에 업로드 될 그날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국악천재 송소희님을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모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느낌표 따다다다. 저희 SH 파운데이션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요리 잘해요? 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질문입니다. 제가 요즘에 요리에 빠졌다고 하긴 좀 부끄럽지만 굉장히 많은 흥미가 생겼어요. 파스타 부분도 사고요. 유튜브도 막 그런 것만 보고 졸려 죽겠는데도 어떻게든 아침에 꾸역꾸역 만들어서 막 먹고 나오고 동생이랑 같이 살거든요. 동생이 제가 밥을 안 해주면 안 먹어요. 라면만 먹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걱정하실 것 같고 저도 되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좀 집밥을 최대한 해주려고 하죠. 지금 근데 몇 개 안 했어요. 이사 온 지 2주인데 요리한 지 1주일 됐어요. 자주 사용하는 립 컬러 궁금해요. 저는 그 화장품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. 제 동생이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코덕이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쓰다가 버릴만한 거 그거 제가 쓰고요. 그리고 아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어울리겠다 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집히는 거 써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겠네요. 페리페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 제 친구가 준 건데 디올 립글로즈 있잖아요.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입술색에 맞게 발색이 되고 그거 좋더라고요. 집순이신가요? 집에 있을 때 주로 뭐 하세요? 엄청난 집순이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많이 한 걸 뽑으라면 집에서 TV 보는 것 같아요. 요즘은 좀 달라졌긴 했는데 요즘은 매일 집을 치워요. 지금 너무 소중해 집이.
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뭘 해 먹지 고민하고 TV 아껴뒀던 프로그램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연습도 하고. 비 오는 날엔 어떤 음악 들으시나요? 비 오는 날에 저는 정말 노라 존스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. 비 오는 날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. 요즘 최대 관심사는 요리입니다. 앞으로 공연 계획은 없으신가요? 10월쯤 한번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어요. 확정이 되면 바로 공지를 해드릴게요. 제일 좋아하는 악기? 글쎄요, 다 너무 좋죠. 근데 국악기 중에서는 요즘에는 검은고 소리를 듣기 좋아해요. 대학교 때 부전공으로 아쟁이랑 검은고를 했었어가지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, 아는 거 별로 없지만 검은고 소리가 이렇게 좋구나 깨달았죠. 인생 영화는? 저는 인셉션입니다. 영화는 거의 한 번씩만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유일하게 인셉션이라는 영화만 네 번 봤나? 두뇌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. 시각적으로도 너무 재밌고. 이상형이 궁금합니다. 외관적인 것부터 보면 키는 전혀 상관없고, 그리고 외모는 조각같이 잘생긴 건 싫어하는 것 같아요. 피부는 원래 하얀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저보다 어두웠으면 좋겠어요. 내가 더 빛나고 싶어. 그게 뭔가 좀 더 남성미가 느껴지고 멋있는 것 같아요. 저의 음악을 좋아해줬으면 좋겠고, 국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줬으면 좋겠고, 내가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이해해주는 사람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제 키는 163.7이에요. 163이라고는 하기 싫어. 그렇다고 올리는 것도 뭔가 좀, 그동안 올렸거든요. 근데 정확히 163.7일걸요? 예능에 나와줘요 했는데 그것도 노력을 해볼게요. 근데 저는 진짜 못해가지고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.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도록.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추천해주세요. 김영석 작곡가님의 눈이 부시게, 호지어라는 가수의 무브먼트, 장필순 씨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, 최수정 선생님의 노래가락,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, 맥스웰의 Whenever, Wherever, Whatever, 아 그리고 에릭 크랩튼의 Tears in Heaven, 안녕의 온도에 느껴봐, 이 노래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은 많이 언급을 했는데, 한국에서는 넬, 검정치마, 김유나님, 루시드 폴, 크러쉬, 선우정아, 국악이 아닌 장르로 봤을 때 이렇게 좋아해요. 소희 씨 때문에 국악 배우고 싶은데요. 성인이 되고 시작해도 가능한가요? 가능하죠, 당연히. 중년 여배우님 중에 양금석 씨라고 계시잖아요. 그분도 저랑 같은 장르인 경기민요를 보다 늦게 시작하셨어요.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잘하시고, 뭐 그분은 정말 꾸준히 오래 하셨지만 정말 상도 타시고 무대에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잘 하시거든요. 충분하십니다.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. 그냥 알아서 생각할게요. 언제나 그랬으니까. 하늘에서 왔지요? 엄마 뱃속에서 왔습니다. 무슨 향수 사용해요? 뭔지 몰라.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거 기억을 못해요. 그냥 막 써서. 여기 이거 씁니다. 요즘 연습하는 곡은? 요즘에는 뭐 민요 한두 시간, 그리고 다른 것들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연습을 하는 편인데요. 민요는 노랫가락이랑 기나리랑이라는 노래를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,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프로젝트가 주어져요.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가서 누구랑 어떤 곡을 해야 된다, 혹은 어떤 편곡으로 된 어떤 노래 가요를 해야 된다, 그렇게 주어지면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하죠. 목주름이랑 팔뚝살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? 제발요. 유일하게 관리하는 거 목주름이에요. 다른 것도 잘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, 눈여겨보지 않을 것들을 좀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저는 일단 베개를 베지 않고 자고요. 그 습관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얼굴에 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줘요. 여기에 스킨로션 바르듯 여기에 스킨로션 똑같은 양으로 발라요. 그 잔량으로 안 바르고. 베개 안 베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. 다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고 최대한 많이 하긴 했는데 다 해소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다음에
그런 요청들이 많으면 원하시는 콘텐츠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.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는 새로운 곡 하나 커버해서 잘 올릴 계획이니까 기다려주시고요. 그동안 모두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